네, 가수 이수영 씨가 이 소속사와의 갈등 같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다시 컴백을 하는데요. 이 최근 드렁큰 타이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아픔을 딛고 들어오는 스타들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머니투데이 김원경 기자와 함께 아픔을 딛고 컴백한 스타들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의 주제가 이 아픔을 딛고 돌아온 스타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요즘 이수영 씨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2년 동안 이 자신이 이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예, 그 가수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은 그 인기에 부침이 있고 작품을 끝낸 후에 그 허탈감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 우울증을 조금씩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우울증 환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수영 씨도 이런 연예인들처럼 그 우울증이 조금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 예. 전 소속사와의 분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새 음반에 대한 부담감도 있어서 이번 그좀 우울증을 좀 심하게 앓았다고 하는데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식욕이 자꾸 없어지고 또 밥을 먹지 않다 보니까 체중이 급격히 줄어서 한 10kg 가까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안 아이고. 그래도 마른 몸에 계속 그렇죠. 그 기운이 없고 그 살이 자꾸 빠져서 급기야는 그 음반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네, 곧그 다시 우울증 치료를 하고 그 앨범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한간에는 뭐 박경림 씨, 서민정 씨 절친한 친구가 잇따라 그 결혼을 해서 결혼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지만 예. 이수영 씨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요. 활동을 안 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상태는 어떤 거인지 다뭐 나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수영 씨는 그 자신의 체중 저하가 그 우울증이라는 것을 안 직후부터 바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 그 정신과 치료하면 흔히 우리가 뭐 정신병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안 좋은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이수영 씨는 과감히 정신과 치료를 그 결정을 하고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위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약물 치료와 그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곧한달 만에 회복을 할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네. 우울증 치료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수영 씨는 그한 달만 그 치료를 받고 이제 다 나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더 이상 우울증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소속사 분쟁을 일으킨 이후에는 그 매일 울며 새벽 기도를 나가면서 이제 마음을 네. 다잡았다고 하는데 그 정신과 치료와 함께 그 신앙의 힘도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네, 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네. 가을에 새 앨범을 내고 컴백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앨범에 어떤 노래들이 실려 있을까요? 네, 이수영 씨 하면 목소리가 일단 너무 슬프기 때문에 어떤 노래를 불러도 좀 슬픈 노래로 다 들리고 그렇죠. 그리고 슬픈 노래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발라드의 여왕인데요. 이번에는 상당한 수록곡들이 좀 비트도 있고 아주 밝은 그 그루브 있는 그 노래입니다. 그루브라 네. 하면 몸이 저절로 그 움직여지는 그 흥겨움을 뜻하는 말인데요. 음반 전체가 처절한 느낌이 전혀 없고 그 아주 그루브가 넘치는 그런 밝고 경쾌한 노래이고요. 타이틀곡은 그 황성재 씨의 단발머리인데 그이 템포가 댄스곡 수준이어서 그 일반 그동안에 이미 이수영 씨에게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이번에는 느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머리까지 이 타이틀곡 제목에 맞춰서 단발머리를 잘라서 아주 한층 더 경쾌해 보이죠. 그리고 무대에서는 기타를 치면서 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그이눈 감고 손을 한 손을 높이 들며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좀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첫그 무대는 바로 내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겸한 쇼케이스를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쇼케이스 자리가 일단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그러네요. 같고, 네. 이번 앨범에서 많은 변신을 시도한 게 어쩌면 이제 나의 우울함, 아픔 등을 좀 모두 털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잘 돋보이는 네, 그런 음반이 될것 그렇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드렁큰 타이거도 컴백을 했죠. 네. 2년 만인데, 그동안 척수염을 앓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네, 전해졌었거든요. 병의 맞아요. 상태는 얼마나 호전이 된 건가요? 네, 그 완전히 나았지는 않았고요. 여전히 그 척수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 척수염을 앓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모습을 찾았습니다. 네. 그런데 척수염 하면 척수에 염증이 생겼거니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척수라는 것은 가장 몸 깊숙이 척추 안에 있는 거라서 그게 균이 침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로로 균이 침투가 돼서 염증이 생겼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뭐 디스크다 잘못 알려져서 엉뚱한 치료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원인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 치료 방법도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2005년 지난 6집 음반 활동을 하면서 이 병이 발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약물 치료를 받아서 많이 나아졌는데 아직 여전히 그 척수염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2년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동안 생활을 해왔다고 하던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집 활동을 2005년 여름에 시작하면서 조금 증상이 왔었는데요. 그때는 그냥 허리가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조리는 증세여서 그냥 뭐 흔히 가수들이 있는 그런 디스크인 줄 알았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스크도 있었기 때문에 디스크만 발견하고 척수염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네.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니까 하반신에 마비가 왔다고 하더군요. 몰랐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즉시 신경 외과를 찾아가서 이제 스스로 몸이 찾아가서 MRI를 찍은 결과 이제 척수염이라는 걸 알아내고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평소에 드렁큰 타이거가 워낙에 건장한 체구였고 또 무대 위에서는 실들린 듯한 공연을 벌였기 때문에 아프다고 말을 하면 다 꾀맨인 줄 알아서 참 힘들었다고도 하던데요. 이제 증상이 심해지고 다리를 절게 되고 길 가다가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대소변도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큰 중병인가를 주의사항도 알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처음에는 스테로이드제를 복용을 해서 아주 체중이 33kg까지 불어나는 등 아주 참 보기 흉측한 본인의 네. 표현대로 하면 괴물처럼 변해서 주의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스테로이드제는 끊어서 이런 체중도 줄고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았는데 현재 하루에 7종류의 약을 하루에 2차례씩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이 또 척수염을 결정적으로 치료해주는 약은 아니고 이를 좀 더 발전되는 걸 막기 위한 약일 뿐이어서 드렁큰 타이거는 참 아픈 가운데서도 이렇게 음반 작업을 했고 이제 또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네. 그랬다고 하니까 이번 음악에 또 어떤 음악들이 담겼을지 참 기대가 되는데 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겨내려는 의지가 가장 컸을 거고 주변에서도 좀 많은 격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 예,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었는지 궁금해요. 예, 드렁큰 타이거가 처음 병명을 알아 자기가 이제 증상이 왔을 때 루게릭 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예. 이제 몸도 마비가 오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서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루게릭병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농구 선수 박승일 씨가 예. 루게릭병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네. 그분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분과 이렇게 연결이 잘 돼서 서로 주위의 도움으로 서로 만나고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박승일 씨는 현재 눈동자만 움직이고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데 글자 한자 쓰는데도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네. 앙구마우스를 이용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자신에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라는 그런 며칠간에 걸쳐서 쓴 이메일을 받은 순간 자기보다 더 심한 박승일 씨도 저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위로가 받기보단 빨리 나와서 저 사람 유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척수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몸무게가 33kg가 불었을 직후에 집안 일이 있어서 이제 부모님 댁에 갔다가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빨리 나와서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어머니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이번 7집 앨범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7집 앨범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 척수염을 완치는 안 됐지만 딛고 일어서서 만든 앨범이고요. 그리고 앨범을 작업하다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각별한 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런 비운을 맛봤는데요. 친할머니의 죽음을 맞는 비통 속에서 만든 앨범이어서 의미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참 대중에게 할 말이 많이 생겼다고 하고 네. 좀 솔직해졌다는 그런 말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앨범은 자신의 자서전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도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를 말해주는 형식을 빌어서 이제 음반을 발표했는데 우리가 힙합하면 처음에 이제 랩이 나오고 간단한 후렴구가 나오고 멜로디가 조금 나오는데 이번 음반은 거의 랩밖에 없어서 예. 아주 처음 듣는 사람은 지루할 줄 몰라도 드렁큰 타이거를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멜로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방송에서는 뭔가 노래를 불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쉽다고 지금 타이틀곡 선정에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드렁큰 타이거 어려움을 겪고 이번 앨범을 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주의를 기울여서 네, 들어주셨으면 예.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또 이 컴백을 준비하고 있는 스타들이 있죠. 네. 교통사고를 당했던 슈퍼주니어의 멤버들 중에서 예. 규현 씨 상태가 예. 어떤지 궁금하고 예. 또 먼데이 키즈 김민수 씨도 요즘 재활 치료를 받고 있죠. 예, 규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완치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4월 교통사고를 입고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골반뼈에 부상을 입고 아주 그 참 크게 그 팬들에게 걱정을 끼쳤는데요. 지금 현재 그 재활치료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최근에는 또 미니홈피에 자신 그 글을 올려서 근황을 네. 전하면서 안심시키기도 했는데요. 아주 지금 그 규현 씨에 따르면 이제 연습실에 나가서 동료 그 가수를 보면서 연습에도 참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멤버들과 함께 어울려 놀러 다니면서 이제 기량을 지금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 여행을 다녀오면서 좀 마음의 여유도 좀 얻었다고 하는데 그 규현 씨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고 3개월 만에 지난 7월 퇴원을 했는데 조만간 그 본인이 지금 재활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올 연내 아마 특별한 무대에서 만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도 들고요. 네. 먼데이키즈 김민수 씨도 최근 그 불의의 오토바이를 사고를 당해서 어깨와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었는데요. 지난 3일 그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그 탈골된 왼쪽 어깨 수술을 4시간에 걸쳐 받았고 어제는 7시간에 걸쳐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 지금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아주 그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계속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어제 수술은 잘 됐는데 워낙 부상이 크다 보니까 현재 그 고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깝네요. 그러네요. 네. 이분도 정말 빨리 쾌유했으면 좋겠고요. 요즘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방시리 씨 소식은 좀 잠잠하거든요. 방시리 씨 네. 어떻게 회복 잘 되고 있다고 합니까? 네. 방시리 씨 소식이 뭐 간간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방시리 씨는 병세가 아주 상당히 호전이 돼서 지금 현재 그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환자실에 벗어났을 때도 그 나왔을 때도 아주 참 팬들의 반감을 줬는데 현재 그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서 이제는 말도 잘하고 혼자서 그 보조기구를 이용하지만 혼자서 이제 거동도 할 수 있는 등 아주 상태가 완전히 그 회복됐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방시리 씨는 지난 6월 갑작스럽게 그 마비 증세가 나타나면서 뇌졸중 진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꾸준한 치료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그 재활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빨리 그 재활을 해서 가수로 서고 싶다는 그런 네.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마취가 돼서 그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나이를 무색게 하는 네, 그런 재활 의지로 잘하면 또 내년 초반에는 또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봤습니다. 네, 네. 부디 좀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할 게 없겠죠. 그렇죠. 다시 네. 컴백한 우리 스타들 그리고 컴백을 앞두고 있는 우리 스타들 앞으로 제2, 제3의 전성기를 맞길 바라겠습니다. 네, 스타 뉴스 2부는 잠시 광고 보고 이어가고요. 김원경 기자와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